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BGM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영상뿐만 아니라 여행 영상, 일상 영상 등에서도 BGM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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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요. 노래가 좋다고 아무거나 가져다 쓴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침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사용료 없이 좋은 노래를 무료로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영상 만드실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유튜브에 들어가 주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검색창이 뜨는데요. 검색창에 Royalty Free Music이라고 쳐보세요. 자, 로열티 프리 뮤직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많은 영상들이 뜨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은 그 영상마다 이제 저작권 사용료가 없는 음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음악을 하나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원하시는 음악을 쓸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음악을 찾아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열티 프리 뮤직 아트. 네, 뭐, 광고가 나오네요. 아, 네, 내가 필요한 건지. 자, 그럼 이렇게 또 예술적인, 네, 또 음악이 나오죠.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술적인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 nature. 그래서 뭐, 자연의 음악을 또 쓰고 싶다. 자연 영상을 찍으실 때, 이렇게 차분한 음악을 깔고 싶다 하시면 nature. 아니면 또좀 약간 트렌디한 음악 깔고 싶으시면 travel 추천드립니다. 네, 트래블 음악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트렌디한 팝송이라든지 좀 신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드실 때 굉장히 좋아요. 약간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커플 영상 만들기 좋습니다. 약간 극적인 거 원하신다면은 이제 시네마틱 추천드립니다. 시네마틱이란 키워드를 넣으시면은 또 이렇게 우웅 하면서 네, 좀 이렇게 영상 노래가 굉장히 네, 좋아요. 좀더 나는 좀 이렇게 웅장하고 조금 센걸 원하신다면 인스파이어링 추천드립니다. 인스파이어링 넣어서 검색하시면요, 네, 막 보시다시피 빠밤빰빰빰빰빰빰,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되게 이렇게 노래가 박진감 있고 좀 웅장한 거 나오죠, 네. 다음에는 또뭐 약간 조금 이렇게 악기가 많이 쓰이고 이렇게 좀촥 깔아주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요. 이런 거 원하시면은 로열티 프리 뮤직 오케스트라 또 검색해 보시면은 기타의 악기가 촥좀 오케스트라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키워드만 알려드리는데요,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괜찮은 키워드들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가 아니라 평소에도 좀 검색해서 미리미리 다운받으셔도 좋고요. 제가 또두 번째로 알려드릴 사이트는 자멘도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자멘도라는 사이트 굉장히 좋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메모해 두시고 회원가입해 두세요. 자멘도 사이트는 이렇게 약간 인디 가수들? 이런 노래들을 좋지만 뜨지 않은? 제 생각이에요. 뜨지 않은 노래들을 이렇게 무료로 올려둔 거예요. 이게 아티스트들이 본인의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려줬습니다. 네, 힙합도 있고요. 노래 너무 좋죠. 정말 이렇게 팝송 같은 거, 이렇게 저작권 생각 없이 유명한 팝송 그냥 갖다 쓰셨다가 낭패 보시는 경우 있는데요. 이렇게 자멘도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가입해 두셨다가 네, 팝송 쓰시면 될것 같아요. 또세 번째로 이제 추천드릴 그 사이트? 네. 바로 이제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네, 클래식.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이제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뭐, 차이코프스키, 슈베르트. 네, 잘 모릅니다. 이런 클래식 음악이 저작권이 없어요. 100%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작곡가 사후 50년 뒤에 말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곡가가 죽고 나서 50년 뒤에는 저작권이 사라집니다. 저희가 듣고 있는 대부분의 클래식 음악가들, 뭐 바로크 시대, 르네상스 시대, 네, 거기까지. 네, 그런 시대들의 음악가들은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다시 달리 말하면 저작권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꿀팁이겠죠. 아, 이제 또한 가지 더 알려드릴 방법은요. 네, 이제 또 구글에 들어가셔서 네, 유튜브.com 뒤에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 주소창에 쳐주세요. 오디오 라이브러리. 예, 이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또 이렇게 음원 다운로드 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무료 음원들, 그러니까 저작권 없는 음원들이 장르, 뭐 분위기, 악기, 시간, 뭐 이런 것 순서대로 검색을 할수 있고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 네. 뭐 원하시는 뭐 장르, 뭐저 같은 영화 음악에 뭐 영감 해가지고 검색하셔서 이렇게 여러 개 들으시다가 괜찮으시다 하면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 모양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저작자가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친절해요. 어떻게 표시됩니다. 뭐 광고가 뜹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뭐 장르나 분위기를 검색하신 다음에 노래를 평소에 좀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들어두시다가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향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음향 효과는 제가 여기서는 많이 안 찾아봤어요.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효과음은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지금도 좀 찾는데 당황스럽네요. 잘안 나옵니다. 아, 그리고 또 끝으로 이제 오디오 라이브러리 밑에 보시면 음악 정책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저작권 소유자가 설정한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행하는 Faded라는 팝송을 보시면은 재생은 전 세계에서 재생 가능, 뭐 광고 표시될 수 있음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갖다 쓰시면은 광고가 표시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저작 뭐 광고 수익 같은 거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 저작자한테 가게 되는 거죠. 뭐요 정도 있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서 뭐 로얄티 프리 뮤직하고 키워드 넣는 방법과 자멘도라는 사이트 활용하시는, 물론 자멘도가 아니더라도 뭐 음원 사이트는 많으니까요. 다른 사이트 활용하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에 오디오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BGM이 중요한 이유가 영상을 편집하실 때, 저도 처음에는 BGM을 되게 아무거나 집어넣었어요. 몇번 듣고 넣었는데, 편집을 알면 알수록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노래 고르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이제 공모전 영상 준비하는데 노래만 일주일? 거의 5일째 노래를 못 고르고 있어요. 들어도 그 맞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시간 되실 때 음원들을 들어놓으셨다가 아 이거는 이럴 때 쓰면 되겠다 하는 것들 폴더에 카테고리 만들어서 뭐 동양적인 느낌, 서양적인 느낌, 자연 느낌, 뭐 극적인 느낌 이런 식으로 다운받아서 놓으시면은 나중에 영상을 찍고 나셔서 편집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편집 시간을 며칠씩 줄여줄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오늘 조금 말이 빨랐는데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